탄력 있는 가슴을 위한 팁 6가지. 조금 더 탄력 있는 가슴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소개하는 팁을 따라 해보자. 가슴은 신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위 중 하나이지만, 호르몬 변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수유 등으로 인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오늘은 탄력 있는 가슴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40세가 지나면 가슴이 조금씩 처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1. 식생활에 주의하자. 영양분이 풍부하고 건강하며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식생활은 근육과 피부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체내의 에스트로겐 생성을 촉진하면서 가슴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과일 및 채소, 콩류, 견과류, 흰살, 생선, 닭고기, 갑각류, 통곡물, 씨앗류. 2. 탄력 있는 가슴을 위한 얼음 마사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얼음 마사지는 피부 건강과 재생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얼음을 유방 조직에 문지르면 수축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탄력을 개선할 수 있다. 사용 방법. 얼음 몇 조각을 가슴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 물기를 제거한 뒤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 하루에 2회씩 반복한다. 3. 자세를 개선하자.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몸매를 돋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슴의 탄력을 선사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고든 자세를 유지하면 키가 더 커 보이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가슴이 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탄력 있는 가슴을 위한 운동.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운동은 가슴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늘릴 수 있어 가슴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한 혈액순환과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고 튼살 및 살이 처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천하는 운동은 다음과 같다. 팔굽혀 펴기. 수영 근력 운동. 아령을 들고 하는 나비 운동. 5. 탄력 있는 가슴을 위한 달걀 흰자 팩. 달걀 흰자 팩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가슴 피부의 탄력을 선사하면서 살이 처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달걀 흰자는 수축 효과를 갖고 있으며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필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사용 방법. 달걀 흰자를 가슴에 도포한다. 30분간 기다렸다가 찬물로 헹군다. 6. 물을 더 많이 마시자. 수분은 가슴을 포함한 모든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세포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건강에 훌륭하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셔보자. 피부 건강 외에도 셀룰라이트 및 튼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보다시피 탄력 있는 가슴을 유지하기 위한 팁은 매우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다.